마지막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을지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FA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덴티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오스템이 임플란트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둘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또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서 동사는 3.1% 정도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2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대략 6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매출의 비중은 국내보다 지속적으로 중국항 매출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0% 수준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53% 수준. 2018년, 19년부터 계속해서 50% 수준의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는 점 토대로 추후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매출 원가나 판관비 관리를 잘하는지 그게 동사의 실적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또한 지난해부터 조금씩 매출 비중이 바뀌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만, 홍콩, 인도, 기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더 높았습니다. 동사도 점진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경영하는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자원으로 인해서 수익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전망은 추후 해외에서 상당 부분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품보다 제품의 비중이 대략 86%나 차지한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음봉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차에 실현을 하시고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정이 조금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FST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이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 IT 쪽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봤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가격이 낮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같이 올라오지만 이후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에서 저는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주 쪽에서는 장비 쪽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EUV 장비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지금 막바지 양산에 접어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희망이 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들어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이 그동안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와 함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공격적으로 붙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반도체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라면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FST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